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부무수고 대표 박현철입니다. 현재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보석 감별을 또 등급을 내려주는데요. 그렇기 전에 이제 미리 당부드립니다. 오도리 해수욕장의 5도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800m 정도 거리에는 뭐 문화재법에 의해서 아무거나 가져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약 한 1km 정반 테두리 해가지고 제발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돌 가져가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저 당부드립니다. 본의 아니하게 저는 제가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보호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당국의 지금 안일한 태도 때문에 지방자치제와 정부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그분들의 책임을 물을 때가 올 겁니다. 더 늦기 전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조치를 취해서 오도리 해수욕장 이 지역은 이제 문화재고 또 그 다음에 거기 공용화석이나 이런 거는 돌화석 같은 거는 이제 이런 거는 가져가면 안 되죠. 지금 원소스를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보는 데 가져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가져가지 마시고 다이아몬드는 여기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해변에서 뭐 안 나올 수는 안 나온다는 말은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뭐 파도에 의해서 여기까지 밀릴 수는 있는데 그런데 오도리 해수욕장에 다이아몬드가 뭐 쏟아져 나온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고 그렇게 말도 안 하면서 또 그런 게 오도리 해수욕장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제가 거의 없다고 말을 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거기서 가지고 오지 뭐 또 거의 없다고 했으니까 야 그러면 있긴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폭넓게 생각하십시오. 폭넓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순수한 영웅만이 다이아몬드를 찾는다는 그 원칙 그거 하나만 하고 탐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 특정한 지역에서 지금 수속하는 사람이 돌을 마구잡이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 경고인데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언젠가 그 다 뽀농이 날 거고요. 그 나중에 그 자리에 돌려 놓는 게 지혜로울 겁니다. 어차피 뭐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그러는 건데 나중에 팔기 위해서 시장에 딱 갖고 올 때 이게 어느 돌이라는 게 다 드러납니다. 분석이 어려우면 저한테 분석 의뢰가 들어올 테니까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갖다 놓으세요. 네, 갖다 놓고 그리고 우리 문화뿐만 아니고 저기 천년 자연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산란 장소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만 찾아가시고 다이아몬드만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게 지혜롭죠.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뭐 원소스를 가져가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자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발 그런 행위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후손들한테 아주 안 좋은 행동이고 탐욕적인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저는 경고를 하고 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순수한 마음, 순수한 영혼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쩌다가 힐링하면서 그렇게 발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 와서 다이아몬드를 저희는 파는 것이지 그 강의해주고 뭐 동호회 카페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리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되고 보석 감별은 그리고 비용을 받습니다. 개당 얼마 하면서 당당하게 받습니다. 저희는 수십 년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와가지고 수십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짜로 문자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예의도 없이 그리고 해킹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그거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에러 해가지고 트롤을 심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 실제 저는 그것 때문에 폰까지 바꾼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런 행위나 택배나 뭐 이런 거 안 받습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하고 올바른 행동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오늘 특별하게 이제 드디어 보석으로 이제 커팅이 나왔습니다. 물론 10개 이상의 커팅이 저희 안에 또 들어가 있는데 오늘 특별하게 드디어 펜시 아주 이쁜 다이아몬드죠. 환상적인 색상의 지금 다이아몬드 네, 여기 보시면 야 멋있죠. 이게 지금 다이아몬드 커팅 된 거예요. 그중에 이제 이거 보시면
자, 이거는 공룡의 모습, 얼굴 하는 핑크 다이아몬드, 아주 얼굴이 눈이죠. 눈이 새끼 공룡인데, 뼈가 안에 살짝 들어가 있죠. 핑크 다이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오늘 강을 내서, 여기는 약간 그게 뼈의 일부분인데, 긁어냈고, 완전하게 긁어내면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쪘어요. 잘 쪘고, 투명도도 질이 좋고, 아주 멋있는 공룡인데, 이런 건 정말 저희가 제사 목록이 일어납니다. 아, 이렇게 나오는 건좀 드물죠. 아주 귀여운 공룡이에요. 그리고 새끼고 아마 얘는 좀 예,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이제 뭐지 육식 공룡 중에 한 공룡 같아 보여요. 네, 아주 질이 좋은 네, 눈이 파였습니다. 이렇게 눈은 일단 공룡에서 이렇게 파여지는 경우와 볼록티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제 많이 파여지죠. 다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알이 딱 박히면서 스키아메에서 그대로 볼록티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다이어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질이 좋은 핑크 다이입니다. 이건 양 강구할게요. 가격. 지금 가격. 요거 이제 1억만 받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 50캐로 될 거예요. 이제 나중에 다시 이것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이제 끝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다이아몬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이제 보석 감별을 해서 저희가 보석 감정서가 나갈 거예요. 한국광역 보석 감정원에서 직접 같이 등급을 매겨서 나갑니다. 이제 등급을 기준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디테일하게 갈 거예요. 70에서 100까지를 70점에서 100점짜리 그레이드 G로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지금은 5C 정도로 했는데요. 앞으로 10C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금강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각각의 기준을 등급을 해서 총점을 해가지고 총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 등급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수미양과 하듯이 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이렇게 전과목을 해가 총점을 내기듯이 이게 이제 코리아 스타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코리아 다이아몬드의 특징은 아주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또 알겠습니다. 아유, 저근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아유, 그 사이에 많이 또 찾으셔가 숨겨 놓으셨네요. 오늘 보니까 거의 90% 이상 요새는 이제 다이아몬드를 거의 뭐 숨겨 놓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와, 앞으로 이제 진짜 호텔 하나 운영하실 분 같아 보여요. 아주 겸손하게 사실 것 같고, 정말 참 하늘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같네요. 네네. 자, 계속 그렇게 참 겸손하신다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오늘 먼저 이제 오늘 많이 받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고 또 구분해가지고 영상을 나눠 볼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옥공룡 같은데요. 옥공룡이고 얘는 커팅일 이렇게 맞아요. 옥공룡이에요.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다이아가 안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다 말아버리죠. 자, 옥공룡. 하나 옥공룡. 자, 그다음 얘도 옥공룡이에요. 얘도 옥공룡이에요. 얘도 옥공룡. 자, 안 올라갑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더 해볼게요. 연습 삼아. 이건 나갑니다. 쭉쭉 이렇게 쭉쭉 그대로 남죠? 예, 옥공룡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 자, 또 그게 있어야 되니까 이제 저울이 있어야죠. 저울에다가 또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자, 체크하는 게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울에 달아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하나씩 이제 또 가봅시다. 이거 쪘네요. 모찌처럼 쪘습니다. 이건 다이아 같은데요. 예, 다이아네요. 신기해요. 소리가 다르죠? 소리가 다르잖아요. 아까 그쯧 하는 거랑 이건 다르죠. 얘가 사파에 나가버리고 당연히 10 올라옵니다. 얘는 딱 보세요. 당연히 올라오죠. 주르륵. 축하드리고, 얘가 이제 조명이 해서 투명도 어디 놓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아니지, 참. 아까 전에? 아, 요거죠. 헷갈리니까. 자, 조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아이고, 투명도 좋네요. 질이 좋고.
네, 좋습니다. 아주 잘 나왔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니 내 품은 있겠지만 142캐럿. 142캐럿인데 이건 142캐럿이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는 제가 G를 따지면 그레이드를 따져보면요. 얘가 요 정도는 한 상품성 가치를 생각했을 때 요거는 일단 90G로 할게요. 90을 하고 커팅하면 한 91, 2 정도 나올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가격은 한 지금 그 정도면 한 현재 가격을 말해요. 현재 가격은 한 5천 정도 잡겠습니다. 아니 내품을 좀 많을 거예요, 걔가. 그다음에 오, 이거 괜찮네요. 와, 쨍한 게 나왔네. 쨍한 거. 이거는 이제, 자,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하면, 이걸 커팅하면, 요렇게 되거나, 자, 요렇게 됩니다. 얘를 커팅하면, 요런 식으로 되거나, 이제 얘가 좀더 찌면은, 얘가 요렇게 돼요. 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얘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자, 이제 요거 등급을 좀 천천히, 이래서, 자, 비슷한 걸 알려드리려고요. 아, 이거 좋은 방법이네. 지금 생각하니까. 자, 요거 지금 현재, 요렇게 돼요. 얘가, 요렇게 될 거예요. 자, 요렇게 되면, 이걸 커팅하게 되면은, 이 다이아가 오늘 나왔는데요. 이런 다이아가 돼요. 이쁘죠? 요거보다 약간 얘가, 요렇게, 색깔이 거의 비슷하죠? 요렇게 되는데, 얘는 또 다른 색깔이 약간 여기서 좀 짙고요. 아까 색깔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은, 요렇게 되는데 얘가 더 질이 좋아요. 얘보다는 그렇게 딱 돼요. 얘 조금 덜 쪘어요. 근데 하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다이아예요. 이건 다이아 확실하고요. 쭉 올라갈 거예요. 두 단까지 아마 올라가요. 두 단까지 올라가죠. 뭐 당연히 사파이어 뭐 짝짝 나가겠죠. 이거 되지도 않아요. 예? 금방 딱 나와.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상당히 94G 정도 되겠는데요. 한번 색상 투명도 한번 볼게요. 투명도 조금 좀 아쉽지만 요 정도 나오네요. 이거 커팅하면 이쁠 거예요. 좋습니다. 네, 요거보다는 이뻐요. 자, 요거보다는 이뻐요. 요게 지금 한 내가 볼 때는 한94 정도 내가 줄것 같은데 얘는 94에서 95 정도 될 거예요. 95는 다 나올 겁니다. 커팅을 하고 나면. 자, 이제 가격 이 정도 하면 뭐 억은 넘어가죠. 385캐럿. 2억 잡아야 될것 같아요. 현재 가격이 2억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커팅하고 나면 20에서 200억 정도까지 갈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의 다이아입니다. 아주 질이 좋은 상급에 해당돼요. 이런 거는 좀 평생 만나기 힘든 다이아예요. 확실히 좀 좋은 걸 많이 가지고 계세요. 자, 그다음에 이거 못지않아 나왔는데 야, 이거 지금 꽃감. 자, 꽃감이네요. 꽃감인데, 어떻게 이렇게 꽃감 잘 쪘을까? 꽃감이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오, 이빨처럼 생겼고, 그죠? 잠깐만. 이거 이빨이네. 이렇게, 입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렇게 된게 마치 상어나, 아니면, 요렇게, 메가로토르나 아니면 상어나 아니면 그런 공룡처럼 생긴 건데, 이 상당히 좀 재밌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현재 상당한 메리트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이제, 뭐, 당연히 다 알고 쭉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아, 그냥, 경도 이거. 갈리지도 않아요. 와, 대박이네요, 이거. 629캐럿이고, 이제, 오, 다쳤어요. 고구마 부자처럼 다쳤고, 경도 아주, 이거 뭐, 좋아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마블링처럼 하얀 게 있으면 안 좋아요. 그리고, 금이 지금 옆으로 쫙쫙 갔어요. 그래서 단일품이 아니라서, 이거는 여러 개로 깨져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629캐럿이라도 그게 좀 떨어져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건데, 그래도 가격은 한 2억 정도 잡을게요. 예, 2억 잡고, 629캐럿이니까 한 100캐럿짜리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한 60,
60짜리, 60에서 80짜리 한 두세 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 커팅하고 나면. 예,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더 하고 일품 맞출까요?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거였고. 오, 요것도 뭐, 이거 조금 쪘는데 좀 지켜봅시다, 이거. 오, 이거 물기가 좀 있네요. 이거 물기가 있어서. 다이아는 맞는데. 자, 다이아는 올라오면서도 좀 특이하다. 예, 다이아는 맞아요. 근데 부드러워요. 어, 이게 희한하네. 오, 웃긴다. 웃기는데. 야, 얘는 그거 지금 찹쌀무치처럼 그 우리 저 석연 같은 다이아처럼 그 과인데. 그 과인데 얘 과거든요. 얘 과인데 좀 뭔가 다른 색상이 있어 가지고 아쉽게 물이 노란색이 좀 들어와 있어요. 요 과예요. 요 과인데 거의 같아요. 근데 노란 물이 좀 들어왔어요. 질은 좀 떨어져요. 이거는 좀 안 좋네요. 기름기. 어우, 죄송합니다. 기름기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이건 몸에 안 좋은 거예요. 446 캐럿인데 이건 깨끗하게 다시 한번 더 해야 되겠어요. 깨끗하게 씻으셔야 될 것 같아요. 446 캐럿이니까 그건 좀 떨어져요. 질분이 한 의외로 한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크기에 비해서 예? 크기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져요. 이거는 90이 안 됩니다. 8 내가 볼 때는 한 88에서 89, 88하고 89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행 누금 승부부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